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지금 제가 이 휴대폰 구매하고 지금 한 10일 정도 좀 넘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힌지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야? 시작부터 조금 그렇네요. 근데 그 소리를 예전에 모토롤라에서 나던 그 하는 그 소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착각할 만했어요. 제가 영상에 넣은 부분이 그막 심하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똑딱하는 그런 소리가 날 만한 부분만 지금 들어갔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소리만 났어요. 근데 그 영상 찍고 하루 뒤부터 힌지에서 나는 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소리가 났냐면, 약간 좀 싸구려 장난감 접는 부분에서 날 만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모토롤라 레이저 이 힌지 소리가 혹시나 진짜 옛날에 그 모토롤라 감성을 넣었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소리가 아예 안 나는 유저들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삐걱대는 소리 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소리 나는 거를 그 정도는 뭐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교군인 갤럭시 G 플립을 들고 왔어요. 여기 힌지에서는 네, 아무런 소리도 안 납니다. 이건 제가 구매하고 지금 서브폰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리 나는 거에 왜 그렇게 불만족을 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거 말고도 제가 이 모토롤라 레이저 계속 사용하면서 와, 이게 200만 원짜리 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 리뷰 영상에서 따로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힌지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만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 갤럭시 G 플립 같은 경우는 힌지 내구성 테스트를 굳이 진행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갤럭시 폴드 있죠? 그 갤럭시 폴드가 미국의 시넷이라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거기서 12만 번을 버티고 테스트를 종료를 했었어요. 요거는 똑같이 CNET 거기서 이 힌지 내구도 테스트를 했는데 2만 7천 번에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 CNET의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펼쳤다 접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접었다 펼쳤다 하는 거라서, 모토로라에서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테스트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반응도 그렇고, 이거 구매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빡센 테스트라도 갤럭시 폴드는 10만 번을 넘게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힌지도 안 망가졌는데, 이거는 고작 4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힌지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제품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량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막 호주머니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 휴대폰 사용하고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PC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도 이렇다는 거는 지금 정말 힌지가 대판이라는 소리겠죠. 여튼 지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힌지를 제가 오늘 1000번, 이 정도 가지고는 티도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 번을 할 겁니다. 그 시내 테스트에서 2만 7천 번을 했는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만번 정도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접고 펼치는 방식을 두 방식으로 5,000번, 5,000번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이 폰은 옛날 우리 폴더폰처럼 한 손으로 펼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이기 때문에 엄지를 여기에 넣고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5,000번.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도 한 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끝부분을 잡고 들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걸 5,000번. 그래서 총만 번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번다 끝나고 보여드리면 중간에 어떻게 됐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번씩 끝날 때마다 바뀐 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총 10번의 경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1회차 1,000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번 했는데도 벌써 여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손으로 펴는 거 5,000번 하면 손목이 작살날 것 같기 때문에 남은 9,900번에 두 손으로 펴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000번이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1000번이 아니고 한 1000몇백 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서 10번? 어? 몇 번까지 했지? 다시 1, 2, 3, 4. 계속 초기하면서 지금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00번이 좀 많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00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인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언박싱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위아래 주름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히 진해졌어요. 그거 말고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더 심해졌어요. 폈을 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와 닫을 때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경과는 요 정도니까 2000번째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번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000번째랑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 주름은 그럼 이제 소리 접을 때 소리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펼 때 스프링 같은 게 삭 하는 그런 스프링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소리가 좀 들려요. 고작 2000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부터 힌지가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확확 들어요. 그럼 이제 3000번째 한번 가봅시다. 3000번 끝났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큰 차이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리 뭐 펴는 소리도 아까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4000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000번 끝났습니다. 일단 4000번째 와도 주름 부분에서는 엄청 크게 달라진 거는 아직까지 뭐 크게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접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게 접는 느낌이 엄청 뻑뻑해졌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뻑뻑해졌어요. 탁 닫히고 탁 열리는 그런 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힌지가 멈출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원래 이렇게 펴면 끝까지 열려야 되는데 고정이 돼요. 여러분 4만 번을 한 것도 아니에요. 4천 번 했어요. 4천 번. 보통 폴더분 사용할 때 한 100번에서 200번 사이 정도 접었다 폈다 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적게 잡아서 100번이라고 가정을 해도 40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사용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5000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6000회가 끝났습니다. 주름 부분은 그거 5000번까지 해도 뭐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처음이랑 비슷합니다. 소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 느낌이 아까보다 더 심해졌어요. 특히 이쪽 부분에서 엄청 심해요. 이쪽 이 정도 각도부터 안쪽으로 들어갈 때 엄청 힘을 세게 줘야 이제 닫혀요. 여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닫히지가 않아요. 수평으로 했을 때 한 이 정도? 이 정도부터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만약에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힘을 받아서 위로 못 올라갈 정도로 스프링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이제 6000번째 달려볼게요.
6,000번 끝났습니다. 화면은 아까하고 비슷하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 없고요. 소리는 아까하고 비슷해요. 느낌도 아까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바로 7,00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7,000번 끝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까 전하고 비슷하게 뭐 큰 차이가 없고요. 힌지 상태 한번 봅시다. 뭐 이 상태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여전히 뭐 제대로 안 닫히고 제대로 안 열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 상태로 네, 이 상태로는 아까하고 비슷해요. 더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리 들었을 때 이 끝부분에서 펴질 때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는 확실히 더 심해지긴 했어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심해진 건 아니니까 바로 8,000번 가볼게요. 8,000회가 끝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상태는 뭐 크게 다른 점 없고 소리는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으면서도 살짝 비슷한 느낌?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이 닳아가지고 그런 건지 아무튼 소음은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힌지 부분 당연히 세워둔 상태는 여기 더 심해진 느낌인데요? 더 뻑뻑해졌어요. 이쪽 부분이 엄청 뻑뻑해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9,000회 달려볼게요. 9,000번 다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소리 크게 뭐 엄청 바뀐 건 없고 힌지 부분도 여전히 뭐 비슷합니다. 아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서 소리가 심하게 들리네요. 마지막 만 번째 한번 세리맛 달려보겠습니다. 아 계속 캠이 멈춰가지고 어디까지 했었지? 이제 캠이 그만 하다가 멈췄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드디어 10,000번 저부터 펴놓은 거 끝났습니다. 와 지금 2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랑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접힌 자국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힌지겠죠? 소리 뭐야? 좀 들려요? 와 심각하게 변했는데? 이게 진짜 조금만 해도 끼익끼익 소리 나요. 그 끼익끼익 하는 거 말고 짜자자작 소리 들리는 거는 한 4,000번?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막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힌지가 사용 못할 정도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용은 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힌지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죠. 뭐 이 상태로는 90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쓰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 각도까지도 내가 힘을 안 주면 절대 끝까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줘야 끝까지 넘어가요. 아래로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 열기로 하면 이 상태로 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펴줘야 돼요.
여튼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긴 부분은 소음적인 부분, 힌지의 힘, 그리고 뻑뻑함, 요 세 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만 번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지금 폴더블폰 사용하는 게 하루에 못해도 이거 100번은 써요. 근데 만 번이면 100일이에요. 100일. 근데 아까 전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지점은 어디였죠? 한 4,000번.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썼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접었다 폈다만 한 4,000번을 한 거였지 실제로는 접었다 폈다 플러스 디스플레이 터치 플러스 뭐 이물질 유입 이런 것까지 더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정도 사용하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격이 싼 가격도 아니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힌지 내구성 부분이 많이 심각하긴 해요. 뭐 힌지 내구성 말고도 지금 진짜 문제점이 정말 많긴 한데 그건 다음 리뷰에서 나중에 다뤄보는 걸 하고 오늘은 테스트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